5분이 만났으나? 네. 응? 네. 제비야? 여자 때문에 왔어요? 응? 아니요, 뭐, 여자 때문에는 아니고요.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자 뭐 결혼하려고 온 건 아니고, 시험 때문에? 네, 시험 준비하고. 자, 주소 줘봐. 나이. 무슨 시험 보려고 그래요? 소방관. 소방관? 네. 너도 딴 따라 사주네. 딴 따라 사주. 응? 우리 삼촌이가. 응? 올해 운으로 보면 본인이 시험에서 낭패수 했을 텐데 관운이 조금 약해요. 이 시험 이번에 처음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 봤어요? 처음이요. 처음이야? 네. 집중 잘 돼요? 성적 나와요? 성적은 아직 안 나오죠? 네. 몇 월달에 시험이야? 응? 7월 정도? 네. 7월에? 네. 올해 들어가기 힘들어. 낭패수도. 본인이 소방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차라리 딴 직장을 다니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원래 사주 보면은 역마직성이 있어서 뭐 소방관도 어찌됐든 공무원이긴 하지만 안정되게는 갈 수는 있겠지만 한 곳에 머무는 사주는 못 된대. 고집이고 우리 대주도 그동안에 조금 젊었을 때는 이게 홍길동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본인 역마가 있고 화려하게 살아야 되고 끼도 많은 사주야.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올해 운으로 보면은 당신이 과연 좋지는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생일달도 그렇고 본인이 깨지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재물이 나가야 되고 금전이 당신이 답답해야 되거든. 작년 올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장가 갔어요? 아니요, 아직. 자꾸 여자가 나는 거구나. 응? 여자가. 여자요? 여자 때문에 온 건 아니야? 좀 머리 아픈 일이 있기는 한데 그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말을 해야지. 너 여자 때문에 온 거 맞지? 사실은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근데 자꾸 좀 저한테 힘든 얘기를 해가지고. 뭔 힘든 얘기를 해? 제가 만날 때 선물로 좀 용돈도 좀 받고 차를 한 대, 또 비싼 차를 한 대 받았는데. 누구냐 만났어? 네. 응? 네. 제비야? 그쪽에서 일을 했었죠. 제비에서 일을 했었어? 직업으로? 네. 유흥업소 쪽에서 일을 했었죠. 근데? 네, 그 일을 하다가 만났는데 만나서 좋아서 서로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좀 만나다가 유부녀인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헤어질 수도 없어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만났는데 만날 때 제가 차도 선물 받고 이렇게 선물들을 좀 받았는데 이제 헤어질 때 깔끔하게 헤어졌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고 다시 연락 와가지고 뭐 차값도 내놓으라 그러고 제 애도 있었는데 지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기가 있었다? 네. 봤어? 아니요, 보진 못했죠. 보지는 못하고? 네. 그냥 그 여자 말이잖아, 그치? 네. 응? 그 여자는 결혼한 여자 맞아요? 결혼했다고 했으니까 결혼... 아니지, 내 말은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여자가 맞냐고. 아, 그럼요. 응? 남편도 있어? 네. 응? 애도 있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해? 네. 어? 본인한테? 네. 몇 살이에요, 그 여자? 저보다 4살 많거든요. 올해 이제 39 정도 됐고. 4분 들었네. 너고. 그래서 잠깐의 인연을 맺었나 본데. 지금 그 여자를 본인이 지금 마음에 두고 있어요? 아, 아니요. 응?
정리됐어? 네.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어찌됐든 너하고 만날 때는 자기가 천연 취업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 가정이 있는 거로 폭로를 했다라는 거잖아. 본인이 아는 게 아니라, 그치? 네. 근데 본인이 그 여자를,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 여자하고 만남을 지속을 해왔다가, 헤어지기로 해서 헤어졌는데, 차후에 지금 그 여자가 차를 달라고 그러고, 본인이 지금 뭐 그 여자한테 또 선물 또 뭐 받은 게 있어요? 뭐 매달 용돈을 좀 받고, 시계도 하나 받고, 이 여자가 돈이 좀 있는 여자네, 그쵸? 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주고서 지금 결론은 당신한테 내놓으라는 거잖아. 쌍량아치 같은 거잖아, 그치? 당신 500년 나간 이지, 그치? 거기에 네가 놀아난 거 아니니? 그래서 너는 그거를 주고 싶어? 아니요. 이거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일단. 그랬더니 뭐래? 뭐 막무가내로 내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은 지금 안 주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응? 뭐 괜히 이걸로 또 말 나와서 주변에 알리고 이러면 저도 머리 아파지는 거니까 제가 그쪽에서 일했던 것도 알려지게 되는 거고 하니까. 그 여자가 너 주변에 너 아 뭐 주변에 뭐 부모님을 알아? 아니면은 너 주변에 알릴 사람이 누구야? 친구들? 그쵸, 제 친구들이나 같이 일했던 친구들한테도 제가 선물 받은 거 아니고 돈 벌어서 샀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쪽팔리다. 네. 응? 네가 그렇게 움츠리니까 그 여자가 너를 손바닥에 놓고 저울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상적인 여자라면 그런 짓을 하겠니? 네가 헤어진 거는 정말 잘했고, 하늘이 도왔다 생각을 하고, 결론은 그 차값을 지금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라고 그랬지. 너 주기 싫지? 네. 그럼 더 타. 더 타고 버틸 때까지 버티고, 나중에 더 진짜 붙으면 차로 던져줘. 타고 있는 차를요? 그냥. 그럼 남의 차를 걔가 달라고 하는데, 헤어졌다고 너가 꿀떡 먹으려고 하지 말고, 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양아치 짓을 하는 거잖아. 줄 때는 네가 사달라고 걔, 한테 뭐 치맛자랑 매달렸어? 아, 아니요. 아니잖아. 지가 좋아서 사줬잖아. 네.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 나니까 다시 분전 생각해서 너 양아치 아니니? 어떻게 보면 네가 그 여자보다 더 지능적으로 가야 돼. 그 여자가 너를 우습게 보니까 그 만만한 꽁떡으로 보고 너한테 지금 덤비는 거야. 응? 그 길을 꺾어버려야지. 네가 사기를 쳤니? 네가 달라고 했니? 아니면 그 여자 빚을 지게 만들어서 네가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니? 그거 아니잖아. 지가 숨기고 지가 네가 역방향으로 네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래. 난 너한테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내 네 신랑 만나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게 움츠릴 거 아니야. 알았어? 너 머리 나쁘다 뭐해. 그걸로 무슨 소방관이 되겠다고 하는 거야. 그 머리로. 어? 그런 배짱도 없고 그 차를 왜 받았어? 너도 좋차고 받은 거 아니야. 줄 때는. 네. 그치? 네. 배짱 있게 나가요. 그 차를 주든지 어? 네. 아니면 약올르면은 좀 더 타다가 돈을 달라고 자꾸 찐짜 부리니까 탈 만큼 타다가 줘버려. 제가 좀 더 세게 나가라. 그래. 야 그렇게 비리비리해갖고 되겠니? 그 여자 보통이 넘은 것 같은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너를 우습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는 그 유부녀라는 걸 알았을 때 네가 만남을 지속한 게 잘못된 거야. 어? 왜 끝내지를 못해? 그 뭐 네 여자 될 줄 알고 계속 만났어? 그 정신이 너도 거기에 손뼉도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 네가 공범이라는 게 있잖아. 네. 응? 그러니까 네가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이미 그 여자하고 정은 끝났잖아. 네, 끝났어. 너 마음은 접었잖아. 그치? 네. 그러면 그렇게 좀 세게 나가 너도. 남자답게. 어? 지지지지 끌려가면서 하니까 이 여자가 만만한 콩떡으로 보고 지금 너한테 들이대는 거야. 너 눈빛을 보니까 좀 모르겠다,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무슨 말인지 이제 똑똑하게 부르라는 얘기야. 알았지? 네. 또 궁금한 거. 시험은 내년에도 안 될까요?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 네. 너 시험도 자신도 없어.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마음은 있겠지만, 네가 지금 뭐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야. 그냥 네가 그런 지금 공무원 쪽으로 네가 가고 싶은 게 안정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네가 들어서 하는데 사실 너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커요.
공무원을 한다고 해도 네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선생님이 의문스럽고, 또 운으로 봐도 네가 조금 힘들어. 선생님 그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 차라리 네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기술직을 배워서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기술 쪽으로 조금 해. 응? 그래야 뭔가를 자네가 조금, 응? 기술을 배워서 나이가 40이 가도 50이 가도 안정성 있게 네가 내 전문화를 시켜서 밥 벌어먹고 살지. 이대로 갔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그거 공무원이 네가 정말 집중을 잘해서 네가 지금 올해 떨어지고 내년 떨어지고 후년에도 뭐몇 년, 맨 차례도 네가 본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면 붙을 수는 있어. 응? 선생님 봤을 땐 내년까지는 힘들어. 근데 뭐 네가 계속 한다라면은 그 후년이라든지 네가 기운 자체가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어? 운 좋게 될 수는 있어. 근데 그거를 끝까지 네가 직업을 다닌다라는 소리가 안 나와, 선생님 입에서. 본인은 사람 좋아해. 응? 어? 그리고 외로운 사주야. 본인이. 무슨 말이 있어? 본인이 어릴 때도 공부 안 했는데 지금 나이 먹어서 공부하려니까 힘들죠. 그쵸? 근데 본인 성적도 안 나오는데 자신도 없으면서 그냥 미련맞게 당신 나이가 35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 응? 어?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 생활도 해야 될거 아니야. 응? 근데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 그쵸? 판단 잘 내리세요. 올해 시험 떨어집니다. 내년도 떨어져요. 알았죠? 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그래,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죠? 응. 맞습니다. 네.